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가정 아동의 지원을 위한 인천 아이리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한 아이들을 발굴해 재능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우선 20명을 선발합니다. 원태규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지역언론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역 저소득 아동의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이들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의 명칭은 인천 아이리더. 학업을 비롯해 예체능 분야에서 재능이 있지만 사회적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기 힘든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리우 금메달을 땄던 박상영 선수가 이 프로그램 수혜자래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체육 분야도 돈 없어서 재능 있는 애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 학생들을 긍정적 영향력을 가진 인천의 리더로 육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단순 지원 대상을 넘어 이들의 재능을 인천 발전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천의 인재, 인천에서 키워서 인천에서 어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면서 세계적인 어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북아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세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후원인들은 인천에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희망했습니다. 전국으로 이제 이런 교육 시너지가 이렇게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있는 집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지 못하는데 있는 집 아이들도 욕심이 나게끔 성공적 케이스가 많이 나왔으면 좋죠. 인천 아이리더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지원 대상 학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들에겐 1인당 연간 최대 800만 원의 재능 개발비가 지원됩니다. 또 전문 교육 과정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해온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인천 아이리더 사업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